CCTV 김호준의 뉴욕 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 타임스 김호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시작전 통제권 연장을 자주적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전쟁 시 우리 젊은이들에게 죽을 수도 있는 곳에 가라고 명령하는 권한을 남에게 내주는 게 전작권입니다. 이걸 연장하는 게 자주적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만 국어사전까지 바꿀 줄 몰랐습니다. 위대하십니다, 각하.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영민의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김원준의 뉴욕타임스가 자랑하는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후의 저희 같은 불행한 퀴즈가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씨 예. 제가 어제 그 한 방송사 PD를 만났습니다. 네. 저를 섭외하는 그 PD였는데 네. 갑자기 김어준 씨가 방송하실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지조와 소신이 있는 분이다. 통제받지 않는 방송만 하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과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상파 방송에서 섭외 요청을 받는 것 자체를 모독으로 하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닌데 그분은 영원히 인터넷 방송만 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 다시 섭외가 안 올 겁니다. 예. 다 김호준 씨 위한 거예요. 예. 아 이게 말이죠. 이게 예. 이 김호준의 뉴욕타임즈를 하고 나서 네. 공중파 섭외가 딱 끊겼어요. 자 그런데 네. 오늘도 남자 두 분이 나오셨어요. 예, 이거는 한결의 도덕적 모라토리움 선언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 방, 그, 뉴욕타임스에 대한 집단, 뭐랄까요. 안티풋볼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원래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려고 했었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예.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걱정을 하다가.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예. 불이익이 없어요. 이제부터. 본인은 근데 왜 이 선글라스마저 불이익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현재 상황인가요? 네, 저는 불이익을 줄 윗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본래 음악 쪽 일을 하다가요. 음악 쪽 일은 접고 일로 음악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게 조금 생겨서 네, 그래서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여자친구 대신 선글라스를 자체 조달하신 네. 본인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여기 불려 나오셨나요? 저는 이 친구랑 초등학교 친구인데요. 그냥 원래 셋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냥 무턱대고 네. 한겨레 신문사로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네, 와보니까 여기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이 방송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마도. 어쨌든 친구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도 뭐 같이 놀고 있습니다. 아니, 두 주 연속 실업자들만 나와, 이게. 뭐 따지고 보면 우리도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네, 요즘은 네. 백수된 지가 오래됐어요, 저희도. 예. 네. 두 분 다 애인은 있으시고? 그렇죠. 그 애인분들은 다 직업이 있고? 네. 그러면 데이트 비용은 그 여자분들이 되고, 이제 당분간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렇게. 굉장히 많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굉장히 소수의 경우에 본인은 뭘 사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지하실에서 뭐 라면을 먹거나 그럴 때는. 자 그럼 선물 소개로. 우선 그 세상에서 가장 맛좋고 건강에도 좋고 품이 있는 피자. 웰빙 중에 웰빙. 아트 중에 아트. 나 피자.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10개국의 근대 미술 명화 106점을 한국에서 최초로 소개하는 전시회 아시아 리얼리즘 티켓 준비되어 있고요. 한겨레 곽윤섭 사진부 기자가 제안하는 나만의 사진 찍기. 이제는 대마다. 예, 한겨레 출판 후원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엄마, 아빠가 함께 읽으면서 실제로 철학을 해보도록 권하는 아동 철학 도서 나는 나야 그렇지? 예, 역시 함께하고 있고요. 어느 지하 생활자의 행복한 책 읽기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내 21 김혜리 기자가 만난 크리에이티브 리더 22명에 관한 명저 진심의 탐닉 함께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 현대사의 거물 강만길 교수의 자서전 역사가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추모사업단의 이노님과 또 한 분께서 한겨레신문 1년 구독 협찬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반드시 그 다음 1년은 자력으로 보실 분 많은 추천과 또 응모를 바라겠습니다. 최고의 명저
MB 똥꾸 하이킥. 예. 그것도 좀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인사이트 피플에서 단편 영화 VOD 5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 관람권을 협찬해 주고 계시고요. 경제 전문가도 쓰는 머니플랜. 대한민국의 똑소리 나는 짠순이 짠돌이 모두가 엄지손가락 번쩍 치켜들며 강조하는 머니플랜 늘 함께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오늘 퀴즈를 해볼까요? 네. 예. 자, 첫 번째 문제 함께하시죠. 1번 문제입니다. 정두원 한나라당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1번 최근에 발표한 트로트 앨범에 수록된 곡이 표절로 드러나서 2번 권력 투쟁 과정에서 자신이 외롭게 됐다며 서름을 표하다가 3번 이상득 의원이 자신의 여자 관계를 거론하며 협박한 기억이 떠올라서 4번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제 조인트를 맞고 통증이 되살아나서 5번 자신이 포항이 아닌 전라도 광주 출신이란 점이 아쉬워서. 자, 하나 둘 셋. 2번. 아, 정답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분한테 예. 먼저 일단 기회를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예. 문제를 맞출 기회가 없죠. 예. 손들은 이런 시스템인지 몰랐어요. 손 들어봤자 틀렸을 거 아니에요. 재미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자, 우선 네. 선물 고르시죠. 라피자 하겠습니다. 오, 라피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라피자 때문에 나왔어요? 예. 아, 라면 말고 여자친구와 라피자를 먹고 싶은 거야. 네. 금방 옆에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끼. 혹시 아, 저는 말이죠. 이 정두원 의원은 말이죠. 네. 직업을 잘못 골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왜냐면은 그 조전혁 의원 콘서트.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세계 역사상 최초의 법원 강제 이행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아무도 안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와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 네. 이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 탤런트나 가능한 거예요. 예. 가수 특별히. 또는 공개된 석상에서 서럽다고 억울하다고 눈물을 펑펑 흘린다. 이건 극소수 선택받은 연예인들, 연기자들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예. 뮤지컬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건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배우나 이쪽을 하셨어야 돼요. 만능 엔터테이너. 네. 근데 사실 이분이 한국 가수협회 회원입니다. 가수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4집 앨범 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분은 연예인 쪽으로 가셔야지 되는 분이 이게 어쩌다가 얻어 걸려가지고 정치인이 되신 바람에. 네. 그, 저기, 정두원 의원이 그동안 인터뷰할 때마다 제가 쭉 한번 들어봤는데 이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거의 빠지지 않고 했던 얘기인데 나는 대통령과 가깝다. 하지만 덕 본 적은 없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아, 실세긴 하지만 자신의 어떤 철학이 있어서 대통령 덕은 안 보려고 하는가 보다. 홀로 서기를 하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덕 보고 싶다. 그런데 박영준이가 다 가로챘다. 이런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안 가까워요. 안 가깝다. 네. 예. 본인만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명박 대통령 같은 캐릭터에 그런 인물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쓰고 버리죠. 이런 분들의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가족밖에 안 믿습니다. 이상득 의원의 15년 보좌관. 가족입니다. 패밀리예요. 박영준 씨가. 박영준 씨하고 정두원 씨하고 맞부딪혔단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두원, 박영준. 보통이면 다그치고 막 그렇게 야단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두원 의원은 사실은 사회 나와서 네. 사회 나와서 필요에 의해서 잠시 이제 동지가 된 사람이고. 그렇죠. 네. 정두원 의원은 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첫 인연이 언제였냐? 10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2000년 총선에서 정두원 의원이 떨어졌습니다. 낙선했어요. 뭐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에 그 뭐 좀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기 전이죠. 네. 와가지고 같이 한번 좀 일해볼 생각이 있겠습니다. 원래 이명박 대통령 같은 스타일은 예.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만. 예. 그리고 쓰고 필요 없을 때 버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의원. 네. 본인의 직접 이야기에 의하면 미국에서 네. 둘 다
둘 다 그 야인 시절에 그 낙동강 오리하신 데였죠. 네. 예. 시절에 가서 굉장히 친해졌다고 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자기 본인이 서울시장 나갈 때 본인을 밀어줄 거라고 철석같이 홍준표 의원이 당시 믿고 있더라고요. 예. 아니다. 당신을 버릴 것이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역시 버리더군요. 예. 어쨌든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이건 그냥 찍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찍었어요? 그 정치에 관심이 조금 있는 편인데 네. 정동원 의원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 보세요. 친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세가 아니다 보니까. 예. 혹시 정동원 의원 아십니까? 예, 이름은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 얼굴은 잘 안 모르시고. 네. 제가 봤을 때 말이죠. 네. 이러다 끝날 것 같아요. 뭐 실세까지 했는데 알아주는 국민도 없고. 예. 왜냐면요. 정말 분권화된 사회 속에서 실세라면요. 힘을 진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힘을 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패밀리들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개털이기 때문에 네. 뭐 몰라도 별 문제 없고. 나를 왜 실세 인정 안 해줘? 나한테도 예. 권력을 나눠줘.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예, 그때까지. 예. 자, 2번 문제 넘어가 보죠. 2번 네. 함께 하시죠. 2번 문제입니다. 다음 A, B, C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일까요? B가 A에 대해 흉 보는 내용의 보고서를 MB에게 제출했다. C는 B의 행동을 보고 A에게 이 내용을 일러 바쳤다. A는 B를 불러서 대판 깼다. 1번 이상득, 정두원, 박영준. 2번 이동관, 박선교, 김은혜. 3번 박근혜, 김무성, 이정현. 4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5번 정운찬, 박영준, 권태신. 자, 이 문제는 말이죠. 아, 이거 시사에 좀 관심이 없으면 네.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힌트를 좀 드리면 청와대의 같은 부서에 있는 힌트를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사이트 찍어보시죠.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2번이요? 이동관 씨 아세요? 비서관이나 뭐 보좌관으로 있는 건 아닌가요? 아, 예. 무슨 일을 어떤 비서관인지 혹시? 그만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얼굴은 혹시? 예, 모릅니다. 좋아요, 예, 좋아. 좋습니다. 예. 굉장히 정신건강에 좋아요. 예. 모르시는데. 아, 그러니까 좋아요. 그 알면은 피곤하고 막 혈압이 막 오르고 그래요. 예. 자, 우선 그 선물. 저도 뭐 라피자로 한번 해볼까요? 피자, 예. 네. 저희 이제 먹는 걸로 이제 모든 걸 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분 목소리가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어요. 뭐 할 줄 아시는 거 좀 해보시죠. 지금 우리 한국 선수들 굉장히 열심히 싸워주고 있습니다. 정도? 아, 차범근 네. 해설위원. 예. 아, 당신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동관 홍보수석. 네, 이번에 실에 다 있는 사람. 그만두게 됐어요, 이분이. 예. 이분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요약 정리를 네, 하자면 모르시니까 정리를 예. 해주시죠. 이 홍보수석 밑에 대변인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홍보수석 밑에 있는 대변인 A는 이제 그 대변인이 두 명 있는데 한 사람은 KBS 출신, 한 사람은 MBC 출신입니다. 좌 MBC, 우 KBS 뭐 이런 이동관 그 홍보수석 본인은 동아일보 네. 출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사인 이동관 홍보수석의 뒷담화를 담은 보고서를 대변인 KBS 출신 대변인이 MB에게 딱 이렇게 직보를 직보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옆에서 봤던 또 다른 대변인 MBC 출신 MBC 출신 물파학 도사에도 나왔던 김은혜 대변인이 낌새를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동관 홍보수석한테 자기 직속 상관에게 예. 꼬질렀어요. 꼬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동관 수석이 박선규 대변인을 불러다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깼습니다. 예. 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콩가루 집안이구나. 네. 이 청와대 내에 완전한 콩가루 집안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네. 이동관 홍보수석이 예.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예. 이것도 사실 큰 문제가 돼서 잘렸죠. 예. 잘렸습니다. 예. 예. 본인도 그만두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고 신성일 김진규가 되고 싶지 않겠나. 그러나 때론 허장강 박노식도 필요하다.
네, 여기 나오는 네 명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 네. 아세요? 아, 이분은 또 종사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 박장강 씨는 어떤 분이냐면은 유명한 그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봐 뿐이 심심한데 나랑 뽀뽀할까? 요 멘트를 했던 분이죠. 네,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이 양반이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공직에서 물러나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한나라당 안에서도 야당에서도 있고 한나라당 안에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으로 향하는 어떤 그 민심을 차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대통령의 멘트를 또 대통령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마사지를 해요. 막 그게 대통령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막 이렇게 바꿔가지고 조정을 했어. 그래서 예전에 경향신문 남편으로 기억하는데 북한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러 이명박 대통령이 가는 게 아니라 이동관이 갑니다. 어차피 뭐 마사지 할 거 MB하고 얘기해봐야 재선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대화하시죠. 이런 그 그림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재밌는 게 명진 스님이라고. 예, 예. 네. 그분하고 이제 소송. 소를 제기했었어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물러나면서 자기가 소를 취하하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하겠다. 명진 스님 여기에 대해 화답을 했죠. 예. 헐.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헐. 멋진 분이에요, 명진 스님. 예. 헐.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예. 모든 걸 다 보여줬던 이동관 수석이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세운 리더 아닙니까? 근데 그 리더를 말하자면은, 욕하는 하극상이 담겨있는 그런 문건을 밑에서 올려보냈단 말이죠. 네. 불러가지고 일단 조인트를 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임명한 리더인데 왜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런 걸 좋아해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은 예. 그렇게 사람들을 감시시키고 비밀 보고를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로 충성 경쟁시키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CEO의 특징이거든요. 예. 네. 기업에서는 그게 통할지 모릅니다만은 국가 권력에서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사리판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이동관 이제 홍보 전 홍보수석에 대해서 이제 관뒀으니까 얼굴이라 좀 알아두시죠. 그전에 알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예. 이제는 이제 관두고 백수로 돌아갔습니다. 뭐 주일 대사 얘기도 있었는데 네. 여당 내에서도 반대가 심해서 완전한 백수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예. 3번 문제. 3번 문제입니다. 91년 7월 9일자 조선중앙일보를 보면 안상수 후보님께서 그 당시에 신한국당 국회의원을 하실 때 그 옆집에 개가 짖는다고 자기 지역구의 옆집 사람과도 개소리 때문에 화합 못하는 분이 어떻게 당내 화합, 국민 통합을 하시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묘한 것도 조사를 했네요. 안상수 후보는 개 키우는 이웃집에다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1번. 당신 개들 복날에 모두 행방불명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2번. 개를 풀어서 사회 혼란을 일으키려는 사람이 있다. 좌파 맞다. 잡아가라. 며 국정원에 신고했다. 3번. 내가 월남스키 부대에서 빨갱이 잡은 사람이야 하며 개머리판을 얼굴에 댄 채 총 쏘는 포즈를 취하며 겁줬다. 4번.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연락해 집주인에 대한 사찰을 요청했다. 5번.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자, 자동으로 드시겠어요? 예, 저 먼저 손 드셨어요. 네. 예. 5번이 아닐까 싶네요. 아, 시사를 몰라도 다 맞출 수 있군요. 예. 연속 두 가지를 맞추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여당, 집권 여당의 전당대 토론회거든요. 당대표를 보면. 거기서 개소송에 관한 이야기로 토론을 한다는 거. 서로. 제가 보기에는 세계 정당사 사상 최초가 개소리 갖고. 개소리로. 아, 뒤에 내용이 더 웃겨요. 그래서 해명이 그거였어요. 예. 개가 열 마리가 짖어가지고 우리 자식이 고3인데 예, 고3인데 그래서 그 냄새 소리 때문에 소송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더니 그 질문을 홍준표 의원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돗개 한 마리와 열 마리가 아니라 진돗개 한 마리와 세포자 한 마리 그리고 새끼도 마리였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자마자 안상수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쳤어요. 네. 그랬더니 검색어가 이렇게 뜹니다. 안상수 개소송. 제가 보기에는 이 개소리 때문에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정당의 대표가 되는 나라는 없어요. 게다가 또 당대표가 군대 안 가려고 한 네. 12년 동안. 예. 그 질문도 했었죠. 예. 그래서 현상수배가 아니라 안상수배란 말이 나오고 안상수배 뭐 예. 멋진 말이에요. 아니, 근데 사실 그 홍준표 의원이 말이죠. 아, 그런 이슈 파이팅은 참 잘합니다. 네. 상대방을 아주 곤경에 빠뜨리면서 아주 개망신을 주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잘 밝혀내요. 예. 어우, 그래놓고는 지난번에 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 사실은 병역 기피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법고시 준비하는 바람에 이 군대 갈 시기를 놓치셨다 이렇게 이제 안상수 후보가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뭐 사실 준비 안 했습니까? 그런 얘기 하더니 아니 그 법조인 되겠다는 사람이 10년 동안 자기 군대 갈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병역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그리고 저는 말이죠.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나라당 예. 안보를 맨날 외치고 예. 그리고 뭐 그 예를 들어서 어버이 연합 같은 곳에서 또는 그 뭡니까 그 재향군이네라든가 이런 데하고 친밀한 정당인데 당대표가 군대를 안 가느라고 12년 동안 도피 네. 행방불명 행방불명 이런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놓고 왜 비판을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뽑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이해가 안 가요. 네? 아마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게 아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있나요 그 사람이? 혹시 안상수 대표 얼굴은 아시나요? 아니 알죠. 아 그건 또 네. 아시는 거예요. 잘하는 게 또 있으니까 또 그런 거 아닌가 사람들. 이분이 그 청와대 하명을 잘 받습니다. 네. 하명을 잘 받아서 네. 하명 받은 대로 잘 실행에 옮기는 분입니다.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이 어떤 그 하청 관계가 확실합니다. 네. 네. 직진만 하시는 분이에요. 예. 네. 집이 되게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일단 진돗개 한 마리, 쇠퍼스 한 마리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말까요? 일단 담장이 있고 마당이 있는 큰 집이었던 옆집이. 것 같은데. 네. 부잣집끼리 그랬다는 게 네.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람의 마인드가 네. 어디 감히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어디 감히? 아 이거 이제 날카로워지죠. 예. 아? 내가 누군지 알아? 네, 뭐. 그 내가 옆집에 사면 너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예리한 지적입니다. 예리한 지적.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네. 개 때문에 2천만 원 소송까지 하기 쉽지 않죠. 네. 어쨌든 개소송이 이번에 한나라당. 네. 그 정당대회 예. 주요 이슈였습니다. 아, 이번 이번입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고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결국 안상수 후보가 대표가 됐어요. 네, 그런데 대표가 됐습니다. 예, 또 2등을 해서 이 홍준표 네. 후보는 또 최고위원입니다. 안상수 대표가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대표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네. 계속 그 시비 걸어가지고 그만두게끔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만둘 사람이 아니죠. 예. 네. 어떻게 버티고 전혀 개의치 않는 분입니다. 사실. 두 사람 아주 재밌었고요. 뭐 전당대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박근혜 전 대표가 이번에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를 했습니다. 다섯 명의 그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친박이 한 명이에요. 네. 나머지는 다 친이 계열입니다. 네. 예. 그 왜 그럴까 따져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말 이번 전당대회는요 본인이 나와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뭐. 체면이 깎일 일이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2년 뒤에 네.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번 2008년 총선 때 말이죠. 친박 우수수 낙천당하는 바람에 뭐 밖에 나가서 친박연대 만들고 하여튼 온갖 수선을 떨었잖아요. 네. 나중에 합쳤지만은. 그런데 이번에 뭐 이렇게 친박이 완전히 사오분열되고 박근혜 전 대표는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러다 이 꼴이 났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표가 계산이 없어서 정치 감각이 흐려져서 이건 아니고 이 정권 특히 이 이명박 정권 체제에 과연 2년 정도 이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스스로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2년 안에 어떻게든 아사리판이 나서 모든 이제 자기한테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정치 주체들이 자기한테 줄 설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렇게 방관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른 어떤 시각입니까? 저는 이런 시각입니다. 네.
원래 그 친박 쪽에서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박근혜 전 대표는 계보 수장이 아니다. 계보 수장이 아니라 그 말은 사실은 한나라당 전체를 아우를 지도자다. 네. 근데 계보 수장으로 그렇게 축소돼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고 그래서는 대권 주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계속 그렇게 보일까봐 계보 수장으로 오히려 그거를 조심하다가 이게 소탐되시든지 아니면 정확한 판단이 될지는 사실은 2년을 기다려봐야 되는데 그걸 조심하느라고 사실은 특정 후보를 밀어주거나 교통정리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내버려두고 나는 어차피 누가 최고인이 되든 간에 결국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이다. 그 해석은 굉장히 뭐랄까 설익었다. 아. 바로 여기서 방송의 경쟁력이 바로 드러나게 되는 거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분석이 더 맞습니다. 아닙니다. 좀 맞습니다. 하세요. 예. 제3의 분석. 이렇게 논쟁이 되고 어쨌든 이거 절반은 욕을 먹고 절반은 칭찬을 받는 사안이니까요. 네. 절반한테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항상 빠져 있어서 어차피 사람들이 다음 대권에서 그러니까요. 박근혜라는 사람이 항상 염두에 있잖아요. 이 사람은 당연히 대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요쪽 부서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은 이제 슬그머니 나타나서 그 사이에 어차피 이명박 정권이 더 이제 밉상짓을 많이 할 테니까 당연히 할 테니까 그때 나와서 이명박을 진짜로 심판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어차피 역시 민주당은 이쪽 계획 그렇게 보지 않아요. 박근혜 전 대표가 밖에 나가가지고 따로 살림 차릴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그 상상은 좀 별로 현실적이지 않고 거꾸로 그 지금 이명박이란 변수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만약 2년 반 뒤에 박근혜가 자기 주자가 된다. 이거는 민주당이 당선되는 것보다도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뭐 그렇게 결론을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산은 지금 계산은 이 앞에 당권을 노릴 게 아니라 네. 사실은 2년 후에 대권을 내가 가져올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한다. 제 얘기가 더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쪽이 좀 더 끌리네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선물 주시죠. 선물 맞아. 선물. 야, 선물 어떤 거? 아시아 리얼리즘 티켓 받겠습니다. 네. 받아가세요. 예. 자, 그러면 4번 문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에 회부된 천안함 문제. 결국 안보리 의장 성명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의장 성명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모두가 원하고 있으니 의장 성명 밝히겠다. 내 이름은 클라우드 헬러이다. 2번.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3번.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에 유의한다. 4번. 남한이 제시한 1번 어뢰는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건가? 5번. 남과 북은 같은 민족 아닌가? 서로 팀킬하지 말고 화합할 것을 당부한다. 천안함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 관심이 있었을 거 아니었어요? 시사에 듣고. 네, 그런데 3번? 예, 이분이 다 맞추시네. 자, 우선 선물부터. 네, 김일희 기자님이 쓰신 진심의 탐닉을 받겠습니다. 진심의 탐닉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저자 이름을 딱 특정하는 거 보니까 예. 시내 21의 평소 독자신가 봐요? 네, 애독자입니다. 아, 그렇구나. 정기구독하십니까? 그렇죠. 정기적으로 제가 사니까요. 이분을 좋아하는 독자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만나는 분들이 워낙 재밌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도 필력도 대단하시고 네. 인기 있는 필자죠. 상당히. 그런 필력은 제가 잘 몰라요. 사실은. 자 그럼 천안함 얘기. 네. 천안함에 대해서는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게 북한의 소행일까 아닐까 뭐 어느 쪽으로 생각하셨어요? 북한의 소행이라는 근거가 제가 볼 때 너무 없어서 그냥 뭐 좀 코미디인 것 같아요. 재밌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시사에 전혀 관심이 없더라도 네. 그 정도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 합리적인 의심이란 것 자체가 완전히 뭉개지는 예, 참 저는 이 천안함 사건은 두고두고 예. 이명박 정권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네? 실체적 진실이 없더라도 예. 자기들이 유리하면 마음대로 뭔가를 만들어내가지고 조작하고 은폐하고 그래서 그걸 외국으로 끌고 나와서 망신당하고 돌아오고 아주 개망신을 네. 당했죠 이번에 네. 예. 아 대북 제재한다고 유엔 안보리에 막 그 대북 제재를 네. 이뤄내려고 뭐 온갖 수를 다 썼죠.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도 꼼짝없이 제재에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냈는데 바가지는 안에서부터 샜습니다. 뭐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그런 국내 용기 있는 시민단체 또 과학자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고 그것도 자기들이 발표한 내용이 날마다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실 전문적으로 내용,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반박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네. 이제 학자들이 나서서 네. 반박하고 있죠. 예.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정리가 돼가지고 네. 한두 줄로 끝내주는 한두 줄로. 나중에. 한두 줄로. 어레 가짜! 라든가 예. 한두 줄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진실은 아주 간단하죠. 아주 단촐하게 떨어집니다. 예. 자, 저는 이 친구분의 또 논평이 듣고 싶어요. 저는 천안 사태가 딱 터지고 난 직후에요. 느낌이 우왕좌왕한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아무것도 통일 안 돼 있고 뭔가 이게 그렇죠. 뭔가를 숨기려고 해도 만약에 너무 엄청난 진실이라서 숨기려고 해도 뭔가 딱딱 손발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은 그래도 네. 거짓말이라고 해도 보는 사람이 그래도 보는 재미라도 있는데 자기들끼리도 손발이 안 맞고 자기들끼리도 처음에 뭐 시나리오가 다 안 짜져 있다 네. 보니까 네. 갑자기 뭐 사람이 타고 뭐 돌진하는 어뢰 이런 것도 나에게 나오고 이런 거 보면서 저 손해보와 네, 인간 어뢰 진짜 급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뭔가 짠한 그림 있죠. 사람이 어뢰 타고 부근 타는 거. 아, 전 사실 그 저기 천안함 사건 나고 한동안은 이명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아 이거는 예단하지 말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된다. 그때 한겨레 신문 사설조차도 MB의 이런 신중한 자세는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저는 그때 이미 MB는 그쪽으로 가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 왜냐하면 그때가 3월 말이었거든요. 6월 지방선거에 틀림없이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북한이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지으면은 반박을 당할 가능성도 있고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조사 기간을 느리고 늘려가지고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한 5월 중순쯤 얘기함으로써 안보 심리를 부추기고 그렇게 해서 덕을 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시간 관리도 분명히 있었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시나리오가 다 안 나왔어요. 네. 어떻게 이거를 짜야 되는지 그 시간을 좀 본 것도 있고 근데 이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군에 군이 사실은 정보들을 다 지고 있고 현장에 접근하고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사고를 친 사람들이 사고를 조사를 했는데 자기들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드러내고 불리한 건 숨기고 혹은 드러난 것 중에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좀 변조하거나 네. 충분히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일반인들도 그런 욕을 느끼는데 네. 단순한 접촉사고만 해도 자기 유리한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각자가. 근데 거기에 이명박 정부가 당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의도 자체는 분명한데 근데 국제사회를 끌고 나갔을 때 그만큼 자신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네. 자기들도 군에 당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군을 장악하지 못하는 정권이다. 이런 예.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네? 그렇다면 더더욱 이명박의 무능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고를 친 수습을 못한 무능한 사람들한테 진상조사를 맡깁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그랬으면 무능이고 알고 그랬으면 예. 범죄고 예. 어느 쪽도 예. 자유롭지 못하다. 네. 그 어느 책임에서. 쪽도 못난 거죠. 예. 네. 잡혀가거나 혼나거나 둘 중에 예. 하나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참 씁쓸합니다. 예. 네. 5번 문제 함께 하시죠. 5번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대해 국방 자주권을 들어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기 조정은 우리의 필요에 따른 실질적이고 여기서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자주적인 2번 굴욕적인 3번 어쩔 수 없는 4번 친환경적인 5번 친서민 중도 실용적인 먼저 하시죠. 은근 1번이 아닐까요? 어쨌든 요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만큼은 아니길 바랬어요. 사실. 네. 그 뭐가 됐든 1번만은 정말 아니길 바랬는데. 네.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의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했네요. 전시작전 통제권, 전쟁 때 우리가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예. 제발 미국이 계속 가져주세요. 예. 이게 어떻게 자주적인. 어? 이분 여러 가지를 많이 바꾸셨지만 국어 사전도 바꾸고 있다. 현재. 이거는
아마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결정했으니까 네. 대통령이 자주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가 결정한 건 자기 마음대로 적이죠. 네. 그 뭐 4대강 사업도 친환경 사업이라고 얘기하죠. 아무거나 하고 싶죠 원하는 대로. 그런데 왜 성면석제 그 WHO가 네. 최악의 그 발암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성면석제를 갖다 써요. 철새는 왜 다 떠났죠, 그리고? 그래서 말이죠. 물고기를 왜 대대국을 하죠? 프레스 프렌들리라고 해놓고 말이죠. 언론인들 해고하고 잡아쳐놓고. 제가 보기에는 그 옆에 네. 자전거 도로를 파란색, 녹색으로 칠할까요? 그거 뭐 녹색이라고 하지 않겠나.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은 제가 군 시절에 그 소대장이 떠오르거든요. 소대장이 이제 대대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소대 원들만 있을 때는 그렇죠. 더할 수 없이 악랄하게 막 그러다가 그렇죠. 신이죠 신. 그러다가 밑을 들들 볶아서 대대장한테만 예쁘게 보이면 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위에 누가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한테 시켜주면은 그거고 항성하고. 근데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에서는 아무도 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미국에게는 좀 잘 보이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미국한테는 정말 이렇게 뭔가. 되게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그게. 카트도 이렇게 뭐라 칭찬도 받고 싶고 미국에게는 미국에게만큼은 예리하신 분. 예리하신 분. 정확하게 보셨어요. 예전에 그 정권 초기에 자기가 대한민국 CEO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아, 이 인간이 국민들을 직원으로 하는 거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 대한민국 CEO 좋다. 그러나 국민은 주주다. 이렇게 알아라.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멘트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예, 좋겠어요. 아, 그런데 지금 직원으로 알지도 않고 거의 뭐 일용직 수준의 그런... 질문 한 가지만. 네네. 제가 항상 좀 의문을 갖고 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 한나라당은 되게 알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되게 명백하고 알기 쉬운 그런 집단인데 이제 그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민주당이라는 집단이 되게 정체를 모르겠더라고요. 뭘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일반 답이고요. 아, 하긴 하는데 네. 거의 공무원들 수준이잖아요. 뭐 근데 훌륭하게 일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복지부동의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나라당은 정체성이 그냥 일관되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딱 모이는데 민주당에는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이 짬뽕으로 모였습니다. 한나라당에 굉장히 가까운 성향의 사람과 민주당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의 성향들이 서로 모여서 짬뽕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그 짬뽕 상태를 지금 지도부가 정리를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류 세력은 사실은 뭐랄까요 구세력들이죠. 이 저기 지역을 기반으로 뒀던 구세력들 젊은 정당이 현재 못 되고 있죠. 네. 젊은 정당을 표방하는 그런 진보 야당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고. 네. 네. 중이 떠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제 어릴 때 별명이군요. 중이 예. 그 지지난주 시청자 퀴즈 이제 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MB라면은 운하가 이 나라 경제에 점점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죠. 당첨자의 답변입니다. 도움이 될 턱이 있나? 나 운하로 돈 해먹고 미국으로 튈 거야. 부시 형님이 주 하나 떼준다고 했거든. 찍찍찍. 예. 함께 보내주신 사연이 있어요.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돌보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국민을 보호하기는 커녕 자기 자신의 이익 하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앉힌 우리나라 국민들을 향한 분노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7살 아이 손잡고 남편과 함께 촛불 집회에 3개월 동안 참여하며 행진하며 함께 해요를 외치는 우리들을 무심하게 쳐다만 보던 인도비 젊은이들의 표정에 기운이 빠져버리기도 했었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도 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정신도 황폐해져서 한동안 많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게 한 것이 자식 앞에 부끄러워 울기도 많이 울었지요. 자, 그런데 아예 보지도 듣지도 않겠다고 결심하고 TV와 뉴스를 끊은 지 2년이 훌쩍 넘었는데 김어준의 뉴욕타임스가 제게 신선한 웃음을 가져다 줌과 동시에 다시 한번 이 나라의 희망을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힘겨웠던 절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뉴욕타임스가 있어서 덜 힘들 것 같아요. 파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선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산의 균희 어머니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정확한 연락처와 주소 성함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시청자 퀴즈. 만약 부부젤라가 도레미파솔라시도 7음 음계가 가능한 악기라면은 어떤 노래가 연주될 때 이 사진과 잘 어울릴까요? 했는데 부부젤라로 노래 연주를 할 수 있다면은 MB가 방아타령을 연주하면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5.18 기념식 같은 곳에서 말고요. 지 대통령 퇴임식 때 직접 연주하면 좋겠습니다. 퇴임식은 따로 없죠. 예. 네. 퇴임식은 따로 없고. 네, 저는 이분이 네, 심식할 많이 때 옆에 예. 서 있죠. 예.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파를 계속 불지 않으실까 하는. 왜요? 삽질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 파. 아, 예리해, 예리해. 야, 예리하네. 예리해, 예리해. 예. 아. 예리한 사람이 이렇게 쉬워. 선물 좀. 네. 아, 선물. 좀 선물. 어떻게 할까요? 차별을 당했어요. 네. 네. 선물. 자, 뭐. 어떤 남은 거 다 드리세요. 남은 거 예. 아, 예. 머니 플랜. 예. 유연석 기자가 쓴 책. 아, 내용 모르는 책 읽으니까. 아, 비싸 보이네. 굉장히 좋은 책일 겁니다. 네.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지하에 사시니까. 그리고 나는 나야 그렇지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단편 영화 독립 영화. 아, 감사합니다. 예. 이것도 드리고. 또 자, 이번 주 퀴즈. 네. 아시아 리얼리즘 티켓 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다 드립니다. 예. 머니 플랜도. 자. 이번 주 이번 주 시청자 퀴즈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청자 퀴즈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얼마 전 이광재 강원도지사를 보고는 오 직무정지 도지사님이시네 이러면서 야유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광재 지사라면 어떻게 대꾸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예. 법적 판결이 아주 완전히 나지도 않았고 사실은 한 정치인이 선출직으로 그 도민의 서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내면고 자기는 임명직이면서 임명직이면서 그 사람을 선택한 도민에 대한 얘기도 아니거니와 뭐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그 윈천 장관을 보면요 그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한순간에 사람을 그 높이까지 확 들어 올려주는지가 네. 보이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런 예. 멘트 보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직무정지 존재하시네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민감하신 아, 부분이라서 아, 이분이 업계 언저리에 계시는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여러분들 연락처 이름 적어서 저희에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cctv@hani.co.kr로 많이 또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 한겨레신문 1년 무료 구독 그 신청자 가운데서 좋은 사연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의 그 사연을 하나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개월 전부터 애기의 어린이집 용산 보광동에 있는데 여기서 애들 그림 편집 교육의 일환으로 조선일보가 집으로 옵니다. 거대 언론이 애들 어린이집에 돈으로 협찬하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그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따지러 갔더니 구립인지라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저는 신문을 회사에서 받아보는지라 한겨레는 사서 보는 독자였습니다. 참고로 집에서는 매일경제를 봅니다. 마누라가 한겨레는 좌편향이라서 싫다고 합니다. 오호 몰라도 너무 몰라 짜증납니다. 뉴욕타임스를 보니 한겨레 신문 1년 구독을 희망하면 신청하라 하시는데 정말로 보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그리고 무료 구독을 하게 해주시면 조선일보 대신 한겨레를 애들 어린이집에 보내주겠습니다. 제가 왜 무료 신청하냐면 마누라의 눈총이 따가웠습니다. 참 구실이 째째하지요. 그렇지만 절대 신문값이 아까워서 아닙니다. 무료로 주시면 열심히 보고 애들한테도 보여주고 마누라의 시사 안목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겁니다. 한겨레는 무료도 준다 이렇게 자랑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MB 때문에 열받으시면서도 수고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땀나도록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겨레 만세 뉴욕타임스 만세 예. 용산의 한모 씨 연락처와 주소도 잘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한 분 사연이 더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선생님에게 한겨레 신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은 군민 가수 현숙 씨와 똑같은 장현숙 선생님입니다. 현숙이란 이름은 많은데 예. 아이들을 위해 또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소녀 같은 선생님입니다. 아이들과 한겨레 신문 보면서 좋은 추억도 만드시고 많은 이야기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방송에 참여하신 소감. 전 개인적으로 사우스파크라는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러시군요. 네. 그런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고 잘하라는 얘기네요. 아, 그리고 사람이 그 제가 기분이 좋아도 옆에 앉은 사람이 갑자기 되게 슬퍼하고 울면은 네. 같이 기분이 다운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돼야 사람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을 알려고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 한 시간을 혼자 못 뛰어도 다 같이 22명이 축구는 두세 시간씩 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이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뭔가 이제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끔 하는 그런 일은 실은 되게 즐겁고 재밌는 일이라는 거를 예, 그거를 알고 그리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게 또 뭐 이 친구나 저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예. 그걸 못하는 게 이제 이명박 정부. 네.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발언이었습니까? 아, 어떻게 사실 저 이명박 대통령에게 좀 감사드리는 거는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몰래 담배 피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스릴 같은 거. 그런 거를 사람들에게 되돌려줬다는. 이야,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분이 예사분이 아니에요. 지금 네. 표현이 보니까. 네. 시각과 표현이. 이분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저희가 섭외해서. 네. 중간중간에 리포터로 등장시키면 어떨까? 현장 취재. 예. 리포터로 등장하시면은. 리플은 많이 달겠습니다. 리플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